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한 작은 마을. 창문이 다 깨지고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 한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차갑고 추운 겨울을 홀로 보내는 것에 익숙했죠. 그림을 보며 홀로 생각에 잠긴 생명체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외롭고 추운 바람이 부는 도시로 나가 무작정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끊어져버린 회색빛의 도시에서 그 누구도 생명체를 반겨주지 않았고 그것에 적응해버린 듯 계속해서 미소를 띄운 채 도시를 누비고 아기자기한 놀이터의 그네를 타며 행복한 미소를 보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황폐한 집으로 돌아온 생명체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생명체의 그림은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다시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그림을 그렸던 날카로운 물체로 자신의 손톱을 뜯어버립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고통을 내뱉지도 않은 채 똑같이 미소를 띄우며 모여드는 벌레들을 신경도 쓰지 않은 생명체.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생명체는 또다시 도시로 나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아주 여리고 아름다운 다른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죠.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었지만 이 여린 소녀는 계속해서 생명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둘은 이 지옥같은 세상에서 새로운 재미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체에게 다신 없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소녀. 그렇게 생명체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그림에 손수 소녀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생명체의 변하지 않는 얼굴에 호기심을 품고 그의 가면을 들춰버리고 말죠. 생명체에 웃고 있던 가면 뒤에는 잔혹한 괴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려한 소녀를 잡아먹었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소녀의 얼굴을 지운 채 다시 작은 방 구석에 앉아 똑같은 모습을 하며 영화는 페이드아웃 됩니다. 이 영화는 제이크 라바 감독이 만든 더 새드맨 슬픈 남자입니다. 정말 이 짧은 3분 내내 너무나 소름끼치고 우울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영화였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몽환적인 사운드와 대비되는 충격적인 내용들까지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우울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검은 생명체는 극심한 우울증과 외로움, 고독에 빠져있는 인물이죠. 그가 폐허처럼 보이는 곳들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 이유는 그의 주변에 생명의 빛, 세상의 따스함, 사랑과 온기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남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폐허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다친 손을 누군가의 따스함으로 치료받았죠. 행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울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소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녀와 친해질수록 그녀는 남자의 내면을 알고 싶어하고 점점 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눈치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가면을 벗기고 공허와 외로움만이 가득한 자신을 보았을 때 보인 공격적인 모습을 괴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차갑게 버려둔 채 다시 홀로 그 고독에 갇힌다는 소름 돋지만 너무나 슬픈 이야기 같아요. 이 영화는 진짜 짧지만 너무 강렬했고 우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